네, 오늘은 이렇게 생긴 애를 만들어 볼 텐데요. 이게 뭐 생긴 거는 약간 휴지심 같고 굉장히 간단해 보이지만 그래스토퍼에서 만드는 과정이 좀 중요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. 그리고 나중에 여기서 이제 파라메트릭한 디자인을 하고 싶다 하거나 하면 또 추가하거나 이런 거는 기본만 잘 다져놓으시면 뭐든지 응용을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가장 중요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는 예제인데요. 제가 배웠던 것들이 많이 들어가고요. 새로 배울 것도 있습니다. 그럼 일단은 라이노상에서 선을 그리지 않고 글소포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 볼게요. 처음에 원기둥을 하나 만들 텐데요. 서클로 원을 올려 그려주신 다음에요. 익스트루드를 할게요. 만드는 과정은 역시 생각의 흐름이 가장 중요합니다.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역시 베터 디렉션이 설정이 안 돼가지고 빨간색으로 주황색으로 뜨고 있죠. 디렉션은 Z 방향으로 올릴 건데요. 화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 하이 퀄리티로 바꿔주시고요. Z 방향으로 5만큼 Z방향의 힘은 여기다가 넣어주시는 거예요. 숫자는 5만큼 위로 올려서 원기둥의 옆면만 있는 원기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다음에 얘를 면 분할을 할 텐데요. 역시 아이소트림하고 도메인 디바이드 도메인 스퀘어로 빠르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소 여기 있죠? 네. 이렇게 하고 여기다 UV 라인에 값을 집어넣으면 가장 일반적인 면 분할 방법이죠. 저희는 가로 라인보다는 지금 세로 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U에다가는 1을 V에다가는 숫자 35 정도를 넣겠습니다. 이후에 너무 겹쳐 보이니까 이 녀석들은 안 보이게 설정을 할게요. 마우스 우클릭이 아니라 선택하신 후에 마우스 휠을 누르시면 바로바로 껐다 켰다를 할수 있습니다. 그다음에 면 분할을 이렇게 했고요. 지금 세로 선만 있는 게 보이시죠? 이제 얘는 지금 결과값은 결국엔 서페이스 하나밖에 안 나와요. 그렇기 때문에 얘를 터뜨려 주셔야 되는데요. 선을 잡기 위해서는 브랩 컴포넌트. 이거는 거의 많이 익스플로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. 어떤 브랩이든 다 구성 요소로 면 페이스와 엣지 그리고 버티스로 나눠주는 역할을 합니다. 얘도 끄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제가 필요한 거는 바로 커브만 필요한데요. 이 엣지만 필요한데요. 아예 커브로 따로 빼가지고 가져오도록 할게요. 네, 안 보이게요. 근데 여기 지금 커브가 베이크 해보시면 알겠지만요. 베이크 했습니다. 선들이 다 개개별로 잡혀요. 게다가 여기는 중복되어 있는데요. 그 이유는 브랩 컴포넌트 할때 기존에 있던 면에서 하나, 둘, 셋, 넷. 네, 이 사각형, 정확히 말하면 사각형이 아니라 구부러진 사각형이 이런 모듈이 반복되는 형태로 계속 나타나가지고요. 이걸 터뜨렸을 때, 브랩 컴포넌트를 했을 때, 보이시는 커브는 보이시다시피 세로선이 겹치게 됩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 개의 세로선들만 선택하고 싶은데요. 중복하지 않게. 그러기 위해서는 얘를 리스트 아이템으로 나눠야 돼요. 그거는 잘 모르시겠으면 패널을 연결해 보시면 라인 라이크 커브 직선이고요. 아크 라이크 커브는 아크로 흰 선을 말하는구요. 0, 1, 2, 3 이렇게 4개씩 총몇개 방이 있죠? 35개의 방이 있죠. 그 말은
아까 제가 말씀드린 길쭉한 사각형이 35개 붙어 있는 형태라는 거예요. 보시면 알겠지만, 이 중에서 리스트 아이템을 써서, 리스트 아이템 예를 들어서 0이다 하면, 0에 대한 각방 0번들이 쭉쭉쭉 나와서 하나를 형성하는 거예요. 그럼 한번 리스트 아이템으로, 0번을 빼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패널에다 숫자 넣어서 하는 걸 좋아합니다. 이게 지금 뭘 뜻하는지는 0번이면 라인 라이크니까 직선이겠죠. 아마 제가 원하는 게 맞을 거예요. 겹쳐서 안 보이니까요. 얘를 꺼주시고요. 보이시죠? 그러면 2번도 있을 텐데요. 2번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같은 선이에요. 그 때문에 0번이나 2번을 추출해 주시면 제가 원하는 세로 선들만 나오게 됩니다. 네, 이렇게 세로 선들만 나오게 돼요. 방은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죠.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해요. 왜냐면 이제 이 녀석들을 가지고 로프트를 하려고 해요. 로프트는 라이노 하시는 분이라면 다 아시겠지만, 선이 3개 있을 때, 로프트를 누르신 다음에, 클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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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터로, 면이 만들어지는 명령어예요. 그래서 얘를 딱, 이 엣지들을, 얘딱 커브를 연결하라고 되어 있거든요. 커브를 딱 연결했는데, 안 먹히는 이유가, 모르겠죠, 잘. 왜안 되는지. 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. 오늘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루게 될 얘긴데요. 각방 0에서 3번까지 총 4개 오브젝트가 있는 것들을 총 35개의 방이죠. 그 녀석들을 가져다가 0번만 뽑았어요. 0번만 뽑았는데 방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. 얘가 명령을 이렇게 인식하면 로프트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을 어떻게 보냐면요. 이게 하나의 로프트 명령하고 엔터 친 거예요. 또 엔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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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터. 이 말은 라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. 로프트가 각각 먹은 거예요. 그 말은 로프트 선택하고 엔터. 다음 로프트 선택하고 엔터. 로프트 선택하고 엔터. 방 하나당 로프트 아이콘이 한 번씩 다 먹은 거니까 선 하나에 로프트 먹어봤자 아무 변화가 없겠죠. 그러려면 이 녀석들을 다한 방에 몰아 넣어야 돼요. 그렇게 하는 게, 네, 오늘 이거 처음 보여드리는 건데요. 패널에서 여기 파란 뷰어라고 있어요. 눈으로 볼수 있게 하는 건데요. 이 녀석을 써보면 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길다는 걸알수 있죠. 총 35개의 방이 있다 라는 거고요. 각각 개수가 1개, 0이라고 안돼 있죠? 인덱스가 0이고 개수는 1개잖아요. 각각 1개씩 총 35개가 있다라는 걸 보여줘요. 얘보다 훨씬 더 명확하죠? 한 번에 딱 보이죠? 이제는 얘도 같이 보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 녀석들을 방에 1개가 있어야 로프트가 이렇게 35번 적용이 안 되고 한 번에 다 먹을 텐데요. 그렇게 해주는 게 플래튼이에요. 나무에 딱 절단해가지고 이 35개의 잔가지들을 다 하나의 트렁크로 흡수시키는 건데요. 얘를 플래튼해 보겠습니다. 플래튼한 결과는 확인해 보시면 이건 잘 모르겠죠. 방이 하나다. 그리고 그 녀석이 35개 녀석들을 한 방에 몰았다라는 거고요. 그걸 이렇게 표현합니다. 굉장히 간단하죠? 한 방에 35개의 녀석. 그럼 로프트를 이어 플래튼한 녀석을 로프트를 한다면 이렇게 완벽하게 되게 해요.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게 에러가 먹은 이유가 여기서 에러 먹은 이유가 방 여러 개라서가 아니에요. 한 개의 방에 선이 한 개밖에 없어서 그래요. 만약에 선이 두개 있었다면
그건 먹겠죠. 제가 할 거는 플래튼인데, 플래튼을 이렇게 아이콘을 써서 할게 아니라, 여기서 아이템을 우클릭하지 말고요. 이 엣지를 우클릭한 후에 플래튼 여기 있어요. 그라프트는 반대로 방을 한 개씩, 방을 만들어서 한 명씩 다 넣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요. 플래튼을 하시면 이렇게 깔끔한 한 방에 애들 몰아서, 그러니까 로프트가, 이거 한 번만 하면 되는구나 하고 한 번에 쫙 해주는 겁니다. 이러지 않고 이 필터를 여기다가 이렇게 달 수도 있어요. 플래튼을. 여기서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, 어쨌든 여기 지나가면서 한 방으로 인식해서 한 번에 로프트를 한 거예요. 근데 제가 원하는 거는 선 3개당 한 번씩 로프트를 하고 싶어요. 그러려면요, 이제 도메인을 사용해야 되는데요. 그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.